크루즈로 한층 업그레이드 되겠지만 속초시의 관광은 지금도 단연 최고입니다. 특히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개통돼 수도권에서 1시간대 접근성을 확보하면서 국민 관광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김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여름 속초는 국내 최고 관광지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SKT와 함께 여행 관련 검색어를 분석했는데 상위 20위 중 속초 관광시장 등 속초 명소가 7곳을 차지했습니다. 속초 관광시장은 여름휴가철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어에서도 1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국여행업협회가 선호 지역을 조사했을 때도 전국 155개 기초자치단체 중 1위였습니다. 국립공원 설악산과 맑고 깨끗한 바다, 영랑호와 청초호 등 천혜의 환경에 맛집 투어만으로도 일주일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먹거리가 더해졌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된 뒤 수도권과 1시간대 접근망을 확보하면서 속초 관광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속초를 찾은 관광객은 1천만 명 정도로 집계됐는데 올 8월까지 벌써 980만 명이 넘게 다녀갔습니다. 특히 당일 여행이 가능해져 평일 관광객이 늘었고 여름 극성수기 집중을 벗어나 사계절 관광으로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관광객들을 이제 서남해안권까지 확대를 해서 이제 서남해안권 관광객들이 속초까지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다양한 시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관광객 1,500만 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설악동을 재정비하고 관광야시장 설치, 사후 면세점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김도환입니다.